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판다가 먹는 음식 중에 대나무 말고 워터라고 하는 영양식 빵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료가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요거는 옥수수입니다. 판다가 잘 먹을 수 있는 입자 크기로 잘 갈아놓은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 골고루 잘 섞여야 돼요. 그리고 입자가 너무 곱거나 가늘면 나중에 다 쪄 다음에 판다들이 먹을 때 이빨 사이에 끼거나 이러면 이제 이빨이 썩거나 치석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런 입자 크기를 잘 적당하게 잘 맞춰줘야 됩니다. 판다들이 대나무만 먹고 사는 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나무만으로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나무에 없는 영양소를 섬유소를 이렇게 따로 저희가 영양식 빵을 만들어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1kg 정도를 러브아웃은 먹고 있고요. 아이바오는 지금 130kg이 이제 나가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1% 조금 넘게 워터홀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워터홀을 1.5kg 정도 아이바오는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쌀, 콩 이렇게가 주재료예요. 지금 섞고 있는 건 설탕이에요. 설탕도 조금 들어가고요. 설탕이랑 이제 소금을 좀 간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제 가루 재료들이 다 이렇게 섞였죠. 그러면 이제 액체로 된 재료들, 달걀이 보이죠? 이렇게 계란, 그리고 식용유까지. 자, 이제 재료는 다 들어간 거예요. 간단하죠? 이쯤 되면 이제 골고루 잘 섞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죽을 해야겠죠. 이제 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게 이제 찜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죽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게 양이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4등분해서 4번 나눠서 하루에 이제 아이바오가 먹는 양 정도가 되는 양을 지금 만든 거예요. 오늘은 아이바오에게 좀 더 특별하게 대나무 향이 많이 머금은 워터홀을 만들어서 적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죽통밥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대나무 이 통 안에 워터홀 만든 반죽을 잘 채워서 쪄서 이 통째로 주면 이 안에 들은 워터홀을 빼는 머리도 써야 되잖아요. 쉽지 않게 이걸 머리를 써가면서 먹을 거예요. 빼서 먹는 재미도 있고 대나무 향도 더 많이 머금고 있고 그래서 냄새 향이 진하게 배서 더 맛있게 더 좋아하는 워터홀을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바오에게 예쁜 하트 모양의 워터도 만들어서 오늘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반죽이 다 되면 이제 찜기에 넣고 장시간을 가열을 해야 쪄야 완성이 됩니다. 4시간 반 이상을 쪄내야지 완성품이 완성이 돼요. 자, 이게 바로 판다가 대나무 외에 먹는 영양식 빵 워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완성품이 된 걸, 자, 이제 한 30분간 이렇게 수분이 골고루 배게 뒤집어서 식히면 완성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은 걸 잘 적당한 크기와 양으로 잘라서 우리 판다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판다들이 먹는 대나무 외 부사료 워터라고 하는 곡물로 만든 영양식 빵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판다한테 중요한 영양식 빵 워터 먹으면서 우리 판다 친구들 더욱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만관부!